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침례 요한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예전 선지자와는 달리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런 예언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그런 중간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거의 1장, 2장에서 계속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7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바로 이제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하신 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몇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출생,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침례 요한도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그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출생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때가 바로 언제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때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느냐, 또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또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도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앞에 두 가지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그 방법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성급하게 어떤 내 그 의지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방법을 택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때에 관한 얘기를 하죠. 지난번 여기 1장 26절에 보면은 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하여튼 전부 다 보면은 그 날짜 어떤 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이 1초, 2초씩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우리도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지만은 그 시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서 뱃속에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이 있죠. 예.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점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있었지만은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 일생이 달린 문제고 이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죠. 육신의 어떤 세월을 따라 살고는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때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하루를 지내고 또 1년을 지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그 때로 만드는다는 거죠.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매일매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의미는 그들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들이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과 또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의 때를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중요한 어떤 때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기한이 차서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엘리사벳이 임신이 10개월이 돼가지고 태어난 그 시기를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가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즐거워합니다. 왜냐면은 이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 가정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수치 가운데 있었고 또 제사장의 어떤 그 집안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산모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나이도 많고 또 처음 이제 초산이고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거뜬하게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이적에 의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고 또 해산한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이가 생긴 것도 기쁨이고 근데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한 선지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아이를 이제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이에요. 사실은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자기네들 이스라엘 민족 그 안을 그 범주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이 인류 전체가 다 그 율법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네들에게만 주어진 복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그 구약을 보면은 율법을 막 저 이방인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을 따르게 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 상대가 이방인 전체, 인류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확장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여기서 모여서 함께 기뻐한 사람들은 이웃과 친족들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나누었겠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기쁨을 주게 될까? 아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항상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이해 못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걸로 인해서 늘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을 초월하고 또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 이웃과 친족들이 이제 기뻐한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9절에 가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제 그 8일이 되어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는 이제 아이의 그 생식기 그 앞에 그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포경 수술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그 언약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그런 고백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방 족속과 구별되는 하나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할례를 받았냐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가 없는 뭐 블레셋 사람아 이러면서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특권을 이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표다. 그래서 할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17장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제 하십니다. 언약을 해서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11절에 가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 때에 이르러서 어떤 율법 가운데 규례로 정해지면서 8일에는 그 아이가 그 양피를 벨 것이요 이러면서 할례를 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할례 의식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베드로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까지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만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꿈에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억지로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야,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거구나.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전달되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무조건 할례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회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많은 변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탐탁치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알게 되어서 이제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한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멍에를 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져야 하겠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강력하게 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예수의 수제자이고 또 입김이 셌던 모양인지 그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던 차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야고보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게 하자 요것까지만 우리가 청하고 할례라든가 다른 율법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왜? 더 큰 약속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까지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모든 약속들은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할례 의식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까지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 있죠. 유아 세례. 아이들에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양식인데 이것은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왜?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냐면은 이 할례 의식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준 것처럼 유아 세례도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유아 세례하고 이 할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왜 침례는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무 그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표피를 뱀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떤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전통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것과 침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침례 교인들이 극렬하게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이유도 성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 의식과 유아 세례를 혼돈해서 오늘날도 유아 세례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정되는 거고 그것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 또 유아 세례도 맞지 않는 것이고 하여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침례 요한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짓는 게 나옵니다. 이름을 짓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아이가 낳자마자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문 중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또 그 사람의 내가 뒤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가문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유명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런 큰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따라서 이제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가문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사가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된 상태고 또 기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가랴도 서판에다 글을 쓰면서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기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 엘리사벳이 얘기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모르고 있는데 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사라도 원래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사라로 바뀌고 제일 그 많이 바뀐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이런 의미였는데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들 이름 중에서 중간에 주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자. 예수님 할 때 예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하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뭐 하은이, 뭐 예은이, 뭐 주은이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이름이 사실은 그 저도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큰애 이름은 주님께 영광을 주영이에요. 그리고 둘째 이름은 주님께 찬양을 주찬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사실 그 부모님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서운해하시더라고. 예수를 이제 믿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은근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근데 하여튼 그 부모 입장에서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담이 그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 이 자녀가 내가 정말 내 소유 안에 있고 내가 이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제 이름대로 이제 살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렇게 이름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해서 원래 사울은 뭐 큰 자였는데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밀히 보면은요 이 사울은 헬라식,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인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으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부를 때는 바울로 부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사울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 바울이 더 편한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 편한 거죠. 우리가 왜 그 어학연수 같은 거 가거나 또 할 때 보면 이름을 한국 이름 말고 외국 이름을 지어요. 어학연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영어 학원에 가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름부터 쳐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이름은 이거고 내 이름은 뭐 이겁니다라면서 이제 하면서 영어 이름을 짓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외국인들이 듣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신약에는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별로 없을까라고 봤더니만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성령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아들에게 전가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성령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뭐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쫙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뭔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음껏에서는 아마 우리 각자 이름을 다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름을 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충만하다. 그 이름 가지고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은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짓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한 해에도 이제 우리가 임명을 받게 되는데 임명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임명장 안에는 내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실 때는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그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명장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그 명예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 예수의 이름값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그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참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